공군이 독자적인 서체를 새로 개발했습니다. 국민과 장병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일 국민과 함께하는 바르고 강한 공군의 정체성을 표현한 서체 두 종, 바른 공군체와 강한 공군체가 개발됐습니다. 공군체는 공군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군이 지향하는 강하고 바른 이미지를 담은 공군 독자 개발 서체입니다. 두 서체는 기존 대한민국 공군 로고에 사용하던 고든 이미지의 정통성에 상승과 날개 이미지를 적용했습니다. 바른 공군체는 본문용으로 개발됐는데 가독성과 범용성에 중점을 뒀습니다. 네모틀 구조가 강인하고 올곧은 공군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전투기 머리 부분의 곡선을 살린 자음과 모음간 이음새가 특징입니다. 강한 공군체는 시각적으로 집중하기 쉬운 제목형으로 개발됐습니다. 서체의 두꺼운 획 시작과 끝부분 돌출선에 항공기 꼬리날개 이미지를 형성화해 견고하면서도 민첩한 공군의 이미지를 표현했습니다. 각 서체는 중간 굵기와 두꺼운 굵기 두 가지가 있고 한글 2780자, 영어 95자, 특수문자 737자를 지원합니다. 또 공군체 특수문자에 공군 픽토그램 481개를 포함해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공군은 먼 곳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군체를 공군 전용 서체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바른 공군체와 강한 공군체의 이 신규 서체는 공군의 멋과 정체성이 담긴 서체이며 앞으로 공군 서체를 항공기 동체 도장과 각종 홍보물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공군체는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과 블로그 공감, 공군 인트라넷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정비영입니다.